안녕하세요. 갑놀이자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카페 회원 중에 선배님이 계시는데, 선배님이 디월드 이거 18V 전동릴 배터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한번 분해해 볼 예정입니다.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잔량 표시 있는 거는, 그것도 최근에 좀 넣은 제품이고, 여기 보면 잔량 표시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은 놓은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제품이죠.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 잔량 표시 있는 건다 18V에 4A짜리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사용하셨던 거는 18V에 3A짜리 제품입니다. 디월트 제품을 지금 분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요 뒤에 쪽 보면 나사 부분이 있습니다. 요쪽에 보면 나사 부분이 있는데, 밸런치 나사입니다. 근데 여기 제품에 보니까 중간에 홈이 약간 튀어 올라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없는데, 자기 정품이라고 표시한 건지, 안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일단 이 뒷부분에 싹다 밸런치가 돼 있는데, 이 앞에 또 한번 분해해 봤는데, 보니까 밸런치가 1.0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1mm 제품인가? 하여튼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뭐이 부분을 일단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볼트 있는 거. 그리고 이 케이스 이제 분해할 때 일자도 와입어가지고, 이런 틈새, 이런 식으로 눌려가지고, 분해하시면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좀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이거. 처음 하실 때는 이게 배터리 자체가 상당히 고방전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분해할 때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 있는 거 보니까 고방전 배터리 20A짜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해하고 나면 여기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돼 있는데, 요거 이 배터리 부분하고 이 케이스하고 또 분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막 그냥 뭐 이런 이렇게 당기면 이게 분리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상당히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 사이 쪽을 이런 식으로 살짝 제끼시고, 여기 또 제끼시고, 앞쪽에 조금씩 제끼셔야 됩니다. 제끼실 때 잘못하면 이거 배터리 피복제가 나갑니다.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수없게 뭐 잘못하다가 뭐 배터리 쇼트가 날수 있습니다. 조립할 때는 역순회가 쉬운데, 이게 분해할 때는 항상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쪽에 보면 이 그치는데 이런 식으로 일자 도와입어 가지고 조심히 분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분리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해할 때 잘못하면 쇼트가 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방전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상당히 좀 작업이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제가 미리 세 개 두 개는 먼저 분리하고 세 개째 이제 찍었는데, 보시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녹이 피는 현상은, 여기 배터리 사용하다가 수분이 있는데 앙금 물 같은 게 튀어가지고 안으로 내부 침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식이 됩니다. 이쪽은 4만페어짜리인데 영 사용 연수가 많고, 아까 4만페어짜리 보니까 연도가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12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12년도에 제작된 건데, 오늘 4만페어 짜리가 더 깨끗합니다. 한 개는 보면 15년도에 구입한 거, 제작된 거고, 한 개는 14년도에 된 건데, 이게 이 제품이 15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이게 14년도에 제작된 거고요. 보면 삭단 내부에 물이 침투해가지고 습기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니켈판이 다 부식이 됐습니다. 자, 저도 고방전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주의 좀 합니다. 반대쪽에 보면 여기는 습기가 없습니다. 여기 또 습기가 없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양쪽 다 습기가 되게 많은 겁니다. 일단 분해하시면 집에 없든가 아니면 전기 쪽에 하시면 이렇게 테스트기가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각 셀마다 전압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압을 테스트기에 보면 배터리기 때문에 DC입니다. DC칸에 이제 이렇게 돌리나시고 자 테스트 하면 되는데, 요쪽에 하나만 스펏이 채워진,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요쪽에 하나 있고 반대쪽에 있습니다. 검정색이 마이너스 선입니다. 여기가 빨간색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검정색 테스트를 갖다 놨고, 반대쪽에 한번 찍어 보시면 요쪽에 볼트가 뜹니다. 리튬 이온은 만충이 4.2V가 있고 4.3V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제품은 다 4.3V입니다. 그리고 저 전압이 보통 2.5V 이하 내려가면 셀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가 지금 정상적인 제품 같으면 각 셀마다 전압을 재보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세대여도 마이너스가 되든가 너무 4.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댄스가 터져가지고 충전이 안 됩니다. 그 이 선배님 또 저때 충전이 안 된다. 테스트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해달라 했기 때문에 오는 확인하는 것까지 할 생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이너스하고 반대쪽에 찍어보면 저기 DC에서 1.9V가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셀이 죽은 겁니다. 그거 반대쪽 이쪽에 쟀던 빨간 쪽하고 반대쪽 옆칸을 딱 재보면 3.98V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시 이 빨간 거 해가지고 한 칸 건너뜨서 다시 재보면 또 3.98V가 나옵니다. 또 이것도 해가지고 그 다음 이게 니켈 연결 안 되는 이쪽 재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3.98 나옵니다. 그 이것도 한칸 뛰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쪽에 재보시면 3.99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요 셀, 이 셀, 여기 네 개는 다 비슷하게 전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의 셀이 1.99V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셀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같은 날 같은 라인에서 생산한 거 교체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 이거 많이 썼기 때문에 중고가 되겠죠. 이게 축방전이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는데 이 정도 사용했으면 제 생각에 자기 용량도 안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배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삼성 고방전 제품 같은 경우는 30Q나 AG꺼 같으면 3000HG인가 그 배터리요 이제 교체를 해주면 이게 지금 3A 용량인데 용량도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배터리 또 같은 날 생산한 거 구해가지고 이제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고방전을 지금 구하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작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이제 수입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판매를 못하니까 구입을 못하니까 구입한다 하더라도 중고밖에 지금 유통이 그진 안 됩니다. 뭐 능력 좋은 분은 색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2년 전에 법 바뀌기 전에 그때 구입했던 사람들은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배터리 있는 거 이거 교체해주면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집에 보면 고방전이 2A 짜리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거 테스트 할 겁니다. 일단 이거 2012년도에 구입했던 제품은 일단 첫 번째 셀이 죽었습니다. 이 상태에 가지고 막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애기들이나 못먹은 사람이 이렇게 쇼트 했다 만지다가 안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쇼트가 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관하실 때도 이거 이제 이렇게 분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작업 안 할 거면 팩이나 어디 안전한 데 이거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옆으로 빼놨겠습니다. 그 이 제품 녹슨 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애간으로 봐도 이 셀하고 이 셀이 죽은 것 같아요.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66V가 나옵니다. 첫 번째 셀. 그 다음 거 재보시면 3.64
그 다음 재보시면 3.65. 그 다음 재보시면 3.4. 아, 이 녹잎이 가지고 전압이 변동이 심하네요. 3.98. 그 다음 거 재면 첫 번째 세대 이것도 죽었습니다. DC인데 체크가 잘 안 됩니다.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쪽 마지막 세대의 높인데 죽었습니다. 전체 전압을 재봐도 14.95가 나오거든요. 13V. 일단 이것도 이 세대 죽은 것 같아요. 그게 충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요 안에 헤어가 셀 배댄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충전할 때 이 각 셀마다 충전기에서 저전압 상태 뜨는 거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충전합니다. 한 개라도 셀이 죽게 되면 충전이 안 됩니다. 에어가 발생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똑같이 일단 옆으로 빼겠습니다. 이것도 한 셀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셀을 측정을 하는데 제가 외관상으로 보면 이 셀이 죽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3.7V 나옵니다. 두 번째가 체킹이 잘 안 됩니다. 볼트가. 이 녹이 많이 피가지고. 체크가 안 됩니다.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죽었네요. 0.2V가 나옵니다. 세 번째 거도. 그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잠시만 다시 돌리다가 하겠습니다. DC요 다시 넣습니다. 역순으로 첫 번째 거. 전체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 제품은 전체가 전압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가 지용량을 다 쓴 것 같아요. 녹도 폈지만 이거는 전체가 DC에서 체크가 안 하고 계속 체킹이 안 됩니다. 금방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보면 3.66V 이렇게 다 뜹니다. 근데 이거는 체크 안되고 계속 숫자만 바뀌기만 바뀌고 전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영상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보니까 해가지고 체킹만 한다고 했는데 이 세 개 제품은 보면 첫 번째 거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세대 죽었댔죠. 세대 죽어가지고 충전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제품은 이것도 한 세만 죽었죠. 한 세만 죽어 충전이 안 됩니다.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다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